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919년 미국 음료계에 빅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바로 금주법. 금주법이 생기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범죄가 된 것이죠. 애주가들의 불만도 컸지만 진짜 문제는 와인 농가였습니다. 이 많은 포도밭을 다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죠. 그때 한 음료가 나타납니다. 웰치스, 최초의 포도주스입니다. 시간을 돌려 1880년대로 가봅시다. 웰치스를 만든 사람은 토마스 웰치. 그는 치과의사이자 목사였습니다. 웰치 씨의 고민은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와 와인. 가끔 신도들이나 성직자가 이걸 마시다 취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도즙이란 것은 일단 짜두면 발효가 되어 금방 와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포도를 즉석에서 짜지 않는 이상 와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웰치 씨는 포도즙의 발효를 막는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파스텔르가 개발한 저온살균법. 그는 이 공법을 통해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를 파괴하게 됩니다. 1869년 토마스 웰치의 첫 음료, 발효되지 않는 와인이 세상에 나옵니다. 웰치 씨의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에는 사람들은 와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결국 토마스 웰치는 자신의 음료 사업을 4년 만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웰치가 등장했죠. 찰스 웰치는 아버지의 포도즙에 웰치스 포도주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1893년 아들 웰치는 이 음료를 만국박람회에 선보입니다. 무알콜 와인이라고 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포도주스라는 말에는 관심을 보였죠.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웰치스. 포도밭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주스와 잼을 만들기로 합니다. 다른 포도농장들이 오직 와인만 생각하고 있을 때 말이죠. 1919년 미국에 금주법이 생겨납니다. 많은 포도농가들은 와인 대신 포도주스를 만들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웰치가 고생한 그 비법을 알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고안한 것이 와인브릭. 포도를 건더기를 고쳐 블럭을 만드는 것인데 물에 풀게 되면 포도주스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간에는 포도농가들이 법을 피해서 와인을 만들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반면 오랜 시간 동안 술이 아닌 음료로 사랑받던 웰치스는 금주법 기간에 절제의 상징으로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취하지 않는 즐거움을 위해 웰치스를 만든 토마스 웰치의 바람이 뒤늦게 이뤄지는 순간이었죠. 세계 명작 음료를 찾아다니는 마시쯤이 웰치스를 주목한 이유. 명작 음료의 탄생에는 만든 사람의 신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웰치스가 다른 포도 농장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면 꾸준히 사랑받는 음료가 되지는 못했겠죠. 단순히 포도맛 탄산음료라고 생각했던 웰치스의 숨겨진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음료의 이야기를 함께 열어볼까요?